미식품의약국 FDA가 내일 외부 백신 전문가 패널 회의를 열고 일반 대중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부스샷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보건당국의 부스샷 승인 즉시 즉각적인 배포 시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가을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최소 6개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과 접촉 추적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동을 건 연방법원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4일 브롱스 고속도로에서 한 아시안 남성이 10명의 무리로부터 집단 위협 및 구타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오후 2명의 강도가 맨하튼의 한 식당 야외 좌석을 습격해 2명의 남성이 피해를 입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날씬한 집이 한화로 약 57억 원의 매물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POP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POP 콘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POP 콘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와 트로피, 은상, 상금$700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링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한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식품의약국 FDA가 내일 외부 백신 전문가 패널 회의를 열고 화이자 백신의 부스샷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9월 20일부터 1억 개의 부스샷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FDA가 이에 발맞춰 금요일 중 화이자 백신의 부스샷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이에 따라 FDA 부스샷 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상시험 결과 2회차 접종 완료 후 두 달마다 백신의 효능이 약 6%씩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2회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에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는 임상시험이 아닌 이스라엘과 미국의 실제 접종자 데이터에서도 백신 효능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찍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3차 접종을 하면 2차 접종 때보다 더 강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FDA 또한 화이자 신청서를 검토한 문서에서 두 차례 접종 완료 6개월 후에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은 약 3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면역 반응을 조사한 결과 참가자의 면역 반응이 증가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이와 함께 부스 주입과 관련된 심각한 안전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사이에서
부스샷의 필요성과 효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일 FDA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FDA와 CDC의 부스샷 승인이 떨어질 경우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백신량 확보와 배포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 전역에 있는 1,900개의 접종소를 모두 활용하고 그중 시 정부가 운영하는 25곳은 더 연장된 시간으로 운영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부스터샷 승인 즉시 보건 관계자들과 협력해 매 주말 백신 접종 4만 5천 회 접종 목표 행사 등 적극적인 부스터샷 접종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여 접종 자격을 가진 최대한 많은 뉴욕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뉴욕시 일부 대상군에 내려진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에 부스터샷도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뉴욕 주정부도 부스터샷 시행 준비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정부는 건강관리국으로 하여금 주내 2천여 명의 기본 응급 의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추가로 5만여 명의 기본 응급 의료 기술자들 훈련 모집에 나섰습니다. 현재 백신 승인권을 쥔 미식품의약국 FDA는 전 국민을 상대로 부스터샷을 실시하려는 백악관 구상과는 달리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부스터샷만 승인한 상태로 일반적인 대중으로의 접종 범위 확대 여부는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는 뜨거운 찬반 논쟁 속 내일 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뉴저지 내 최소 6개 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코로나19 양성 파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의 감염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 내 최소 6개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나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애틀랜타 카운티 내 2개 학교, 컴블랜드, 모리스, 만머스, 유니언 카운티 내 각각 1개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검사 실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교직원과 학생들은 총 20여 명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격리 여부나 방역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 공개된 바 없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8월 한 달 측정치에 따르면 주내 코로나 감염 건수의 99%가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감염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내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건수는 총 281건, 확진 교사와 학생은 총 1,2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내 집단 감염은 지난해 최소 2명 이상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동시 감염이 발생한 경우였는데 올해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집계 방식 변화에 따라 3명 이상의 교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로 변경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어제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1,815건, 추가 사망자는 21명 발생했습니다. 주 7일 평균 확진 건수는 1,832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7%, 한 달 전에 비해 25%가 증가했습니다. 누적 입원 환자 수는 1,155명으로 전날보다 18명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사흘 연속 1.0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과 접촉 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여행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에 따르면 새로운 해외여행 시스템은 미국을 방문하는 항공기 탑승객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자에 대해서도 접촉자 추적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 미국에 오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항공사와 여행사도 직원 의무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거론되자 항공사들의 미국행 국제선 승객 접촉자 추적 정보 수집을 차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중국, 인도, 유럽 대부분의 국가, 브라질 등을 입국 14일 전 방문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국내선 탑승객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국내선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경우 장시간 대기 사태가 벌어져 수용하기 어렵고 기차와 버스, 승용차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항공기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격리 면제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연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에 근거한 백신 접종 거부 자유를 인정한 가운데 주 정부가 항소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뉴욕주 정부와 뉴욕주 연방법원 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 연방법원이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종교적 백신 거부 대상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일시 중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22일 수요일까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에 따라 22일에 맞춰 항소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접종이야말로 자신뿐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무기라며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도 예정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2세 미만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대상자의 접종 완료야말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세 미만 학생들은 백신 접종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강조하며 어제를 기준으로 모든 데이케어 기관과 치료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모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8월 28일 행정명령을 통해 9월 27일까지 모든 의료진과 요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뉴욕주 연방법원의 접종 의무화 중지 명령에 반대할 경우에는 28일 구두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 브롱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한 아시안 남성이 10명의 무리로부터 집단 위협과 집중 구타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혐오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공개된 28세 피해자 남성의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9시 40분경 어둡고 비가 오는 브롱스 고속도로 한켠에서 어떤 남성이 차 위로 올라오더니 무차별하게 앞유리를 부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 남성은 다급히 911에 신고를 하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Yes, come, come. He's hitting my windshield. 사건은 피해 남성이 흑인 운전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는데 들이받친 차량이 멈춰섰고 곧이어 인근에 있던 번호판이 없는 다른 차 한 대도 같이 멈춰섰습니다. 이후 그 두 대의 차량에서 약 10여 명이 우르르 내리더니 피해 남성의 차량을 에워싸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은 운전자인 아시안 남성을 집중 구타했다는 게 피해자의 설명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석 앞유리를 주먹으로 깨부수고 창문을 뜯어낸 뒤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밖으로 끌어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조수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일행 10명은 마치 격투 스포츠라도 된 듯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에워싼 채 폭행을 구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911에 신고하는 7분 내내 머리를 신발로 짓이기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으며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가슴, 엉덩이 등 몸 전체에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가해자가 폭행 당시 중국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봤을 때 증오 범죄가 의심된다며 또 증오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증오 범죄로 분류하진 않은 상태이며 더 면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오후 맨하튼의 한 식당 야외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남성 두 명이 갑자기 습격한 강도로부터 각각 시계를 빼앗기고 총상을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0시경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레녹스 힐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앞 마스크를 쓴 두 명의 용의자가 검은색 SUV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강도의 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해당 식당의 야외 좌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총 두 명의 남성으로 31세 남성은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빼앗겼고 데이트 중이었던 28세 남성은 강도의 공격에 총을 잡고 저항하다 불발로 다리에 총상을 맞았습니다. 총이 발사되자 놀란 용의자는 현장에 총기를 버리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식당에 들어가 그 총기를 맡겼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도 소리를 지르며 모두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팬데믹이 발발된 이후 활발해진 뉴욕 시내 야외 식사 공간은 거리에 노출된 탓에 각종 교통사고나 범죄 등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날씬한 집이 490만 달러, 한화로 약 57억 원의 매물로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위킷 백과의 자체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회사인 스트리트이지는 뉴욕에서 예술가와 작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폭 9.6피트, 즉 4미터에 불과한 타운하우스를 SNS 틱톡에 매물로 올렸습니다. 스트리트이지는 바이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영상을 제작해 올렸다며 뉴욕에서 가장 날씬한 집을 판매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집은 3층 건물로 높이가 30피트, 9미터 14cm이고 전체 바다 면적은 92.8평방미터입니다. 그래도 3개의 침실이 있고 화장실 2개, 지하방 1개, 벽난로 4개, 발코니도 2개 등 두루 갖췄습니다. 뒤로는 유리문을 지나면 나무 그늘이 두루 위져 있는 정원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길에서 보면 건물 면적이 좁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안으로 들어오면 비밀의 정원까지 있어서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집의 폭이 좁은 이유는 원래는 주거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기념건축물보존위원회에 따르면 집 공간은 지난 1841년 처음 구획 정리될 때는 양조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였으나 부동산 개발회사가 주택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집에는 1923년부터 2년 동안 시인 에드나 벤트 밀레이가 살았습니다. 밀레이는 1923년 여성 최초로 하프자는 여자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밀레이가 이사한 후에는 영화 슈렉의 원작 그림책 작가인 윌리엄 스타이그 가족이 거주했습니다. 앞서 이 집은 2013년 325만 달러, 약 3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시가 실내 영업 백신 접종 확인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장의 경고장을 발급했습니다. 뉴욕시는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 단속 요원들을 각 지역 식당과 체육관 등에 내보내 단속을 시작했는데 첫날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353장의 경고장을 발급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의무화 조치 내용에 따르면 위반 업소는 1회 위반 시 벌금 $1,000가 부과되고 위반이 누적 3회 이상이면 위반 건수당 $3,000씩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첫날 경고장만 발급한 것은 당분간 업소들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징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식당, 주점, 체육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업소 내에 백신 접종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규칙이 적힌 포스터를 게시하고 직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 속한 7만여 명의 유치원 학생들이 전국 최초로 학자금 저축 계좌를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베이비 본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5개 보로 공립 유치원에 소속된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 $100씩 예치된 저축 계좌를 개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입학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빠르고 장기적인 계획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뉴저지 주요 재난지역에 연방재난관리청 피해복구센터가 개설됐습니다. 복구센터에서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재난지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비롯해 파손된 주택 수리나 자연재해 대비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저지에서 주요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총 11곳입니다. 버겐 카운티 피해복구센터는 해켄색에 소재한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내 시아코 학습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재난관리청은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또는 사업자들은 즉시 피해보상 청구를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은 주민은 연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난관리청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주요 재난지역 거주민들은 연방 지원 혜택 자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교육 노동위원회는 백악관의 지원을 받는 차일드케어와 교육 확대안을 28대 22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등을 실현하기 위해 7,6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학생, 패밀리, 근로자에 투자하는 경제 재건 법안의 일부입니다. 차일드 케어와 교육 확대안은 3세에서 4세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 무상 교육에 4,500억 달러, 학교 인프라와 시설 개선에 850억 달러, 9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무상 급식을 받도록 3,5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를 위해 1,110억 달러를 2023-2024 회계연도부터 앞으로 5년간 투입합니다. 다카 수혜자에게 펠 그랜트의 자격을 확대하며 최대 그랜트 금액을 2022-2023년도 수령부터 2029-2030년도까지 $500 인상하고 소수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